자기를 한번 찬찬히 보여. 이렇게 찬찬히 한번 보시죠. 나는요, 찬찬히 보면 이뻐요.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도 다 죽으면 그만이지. 뭔 놈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복잡하게, 예? 눈으로 보이는 것도 못 믿고 사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인 거 어찌고 믿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아까 말씀했던 우리 형님이 나만 보면 예수 믿지. 항상 내 주먹을 코앞에다 들어대. 보인 주먹이라 믿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더러 믿냐. 근데 예수쟁이들은요, 속이 없어요. 주먹을 코앞에 대면요, 히. 또 예수쟁이들은 말이요, 참, 믿으면, 저 혼자 잘 믿으면 됐지. 뭘 그냥 옆에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하는지 몰라. 예수쟁이들 사람 볶으면요, 기름도 안 치고 볶아. 달달달달 볶고. 오늘 또 여기 벗겨서 나온 사람들이 있을까? 한 번은 말이야, 나한테 와서 한 번만 교회 나가자. 한 번만, 한 번만 나오라고 그래. 그래서 알았어. 그래가지고 승낙하고, 난 약속을 지키면요, 난 남보다 일찍 가요. 예. 그래서 좀 일찍 갔던가, 교회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혼자 앉아있기가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나집 바로 앞에 내가 좋아하는 집이 있어. 그래서 그거 앉아서 딱 한 병만 먹은다는 것이 세 병 먹어버렸어. 소주. 그래서 술을 3병 먹고 비틀거리고 들어가 봤더니 다 끝나버렸대. 가버렸어. 근데 저 계단을 딱 올라오는데 여기선가 여기선가 그래. 누군가가, 야, 조에 불질러버리면 다시는 너한테 예수 믿다가 안난다 그래. 그래 맞아 그래. 그래서는 구다닥 집으로 가서 짐빨이 짐빨이 큰 짐 실는 자전차 거기다 석유 한 마통 딱 싣고 간 거야. 조회로. 지금 뭐 들어가는 거예요? 에? 아, 듣기는 듣고 계시고 뭐. 간 거야. 조회 문을 발로 팍 차고 들어갔더니 밤 12시가 넘었는데 말이야. 여기서 전부 다 앞에 그 의자 잡고 전부 고개를 흔들대. 그때 달빛이 쫙 비치는데 내가 쳐다보니까 진짜 달밤에 체조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 불을 못 질렀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 내가 불 질러보려는 교회 내 발로 나가서 거기서 장로가 됐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까지 또 쓰게 됐습니다. 저는 진짜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에요. 전 중고등부 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놈들 잘못 만났는지 그놈들이 나를 잘못 만났는지. 저는 그때부터 타락하고 방탕해서, 에, 좋게 말하면 의리의 세상이고 안 좋게 말하면 주먹세계고 그 클럽의 조직에 들어가서 전 죄를 많이 짓고 살았어요. 눈만 뜨면 술 안 취한 날 없고 눈만 뜨면 치고받고 쌈박질 안 한 날이 없고, 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해주기를, 우리 부모들한테, 저런 자식은 장가를 일찍 보내면 정신 차린다. 그래서 저는 좀 부모들이 서둘러 갖고 장가를 일찍 갔어요. 근데
장가 간다고 사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식을 몇 씩 낳는데도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내 친구가 나를 찾아왔는데, 저는 사실 저 광주가 좀 좁아서 일찍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 서울 생활을 좀 했어요. 근데 내가 서울에서 살 때 내 친구가 내 집을 찾아와서 둘이 앉아서 대낮부터 얼마나 술을 마셨던지 둘이 다 취했는데, 내가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끄집어내갖고 이 친구를 태우고 데려다 주러 가다가, 술이 취해갖고 있으니까 뭐 속도가 보이겠어요, 신호등이 보이겠어요, 막 땡기는 거지 뭐. 좌회전 금지구인지도 모르고 돌아서다가 영업용 택시하고 부딪힌 거예요. 꽝. 근데 그때 나도 내 친구도 그냥 오토바이까지 붕 떴어요. 나는 뜨면서 정신 차려갖고 뒹굴었는데, 이 친구는 그대로 오토바이 끌어안고 그냥 뒤로 떨어지면서, 이 머리가요, 헬멧도 안 썼는데 아스팔트에 쳐박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뇌수술하고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결국은 이 친구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음주운전으로 구치소에 가서 몇 달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하고 같이 살던 마누라가 돌아서 버린 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이제 무서워서 못 갔는데, 내가 없으니까 기회가 바로 이때다고 돌아섰는데, 나와서 보니까 우리 애들은 저 시골로 내려 보내버렸고, 이 사람은 행방을 감춰버렸어. 도저히 못 살겠다고 돌아섰는데, 남편을 배신하고 간 여자, 자식을 내동댕이 친 여자, 도저히 나는 그때 살려둘 수가 없었어. 더 화가 난 것은, 안 산다는 사람보다도 옆에서 자꾸 못 살게 꼬댕이 지르고 있는 그 식구들이 더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난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갓집 일가족 8명을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깨끗하게 몰살시켜버리고, 죽었다는 것만 확인만 되면 나는 극약 먹고 죽어버려 있어요. 그게 바로 86년 4월 3일 날이었습니다. 산꼭대기 있는 그 2층 집을 내가 몇 날 며칠을 왔다 갔다 했어요. 현지 답사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한 자리 한꺼번에 깨끗하게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겠나. 그러다가 한밤중에 다 잠들고 있을 때 밖으로 출입하면 어떻게든 잠궈버리고, 그 부분에다 기름 사갖고 싹 뿌려서 불을 질러버린다면 연기의 질서에서 죽지 않냐는, 시커멓게 태워서 죽여버리겠다. 맨날 며칠 계획하다가 내가 날짜를 받아놓은 것이 4월 4일을 받았어요. 4월 4일. 내 나름대로는 그게 아주 의미 있는 날짜로 받아놓은 거예요. 4월 4일. 그리고 4월 3일 날 내가 광주를 내려갔어요. 그 일가족이 죽었다는 것만 확인만 되면 나는 극약 먹고 죽어보려고 했어요. 이 세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내 머리를 스쳐가는데, 특히 우리 어머니 얼굴이 내 머리를 스쳐갔어요. 그래서 제가 광주를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10시 40분 열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면 새벽 그날이 4월 4일이. 그 열차 타기 40분 전이었어요. 나는 그때 이 귀 고막이 터질 듯한 너무너무 크고 우렁찬 음성을 내 귀로 두 번을 들었어요. 크고 우렁찬 음성이었어요.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그때 나는 꼭 이렇게 들었어요. 여보라! 여보라! 크, 우렁차게 두 번이 울려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두리번 걸다가 문을 열고 밖에까지 나갔어요. 그리고 두리번 걸리면 찾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상하다. 다시 방해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도 안 믿으니까 비단하면 담배가 있어서 손에 쥐었어요. 마치 성냥이 있어서 그걸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거 한 대 피고 지금 나가려고. 딱 잡아당기는 순간에 그때 갑자기 우리 방이 말이요 화해지더라. 그때 우리 방은 30쪽짜리 불구스름은 전부 따마나 끼고 있었어요. 이야, 됐나처럼 환해졌어요. 우리가 비 올 때 번개 칠 때 그때처럼 그렇게 환해진 것 같았어요. 환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쳐다봤는데 우리 문을 쳐다봤는데 그때 우리 문은 창호지로 된 문짝이었어요. 그 하얀 창호지로 된 그 문에 가서 보니까 위에서 빛이 내려오는데 촥 빛이 깔리는 보니까 일곱 빛깔의 무지개 색깔의 빛이 촥 깔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쳐다본 게 그 빛 가운데로 위에서 물체가 내려오더라고. 그때 본 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손을 딱 들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본 게 분명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손을 딱 들고 하얀 옷을 입고 내려왔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희한한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없었어요. 그때 쳐다본 게 꼭 보름달 크기만한 둥그스러운 빛이었어요. 그 빛이 촥 비친 거예요. 그러다가 쳐다보니까 바로 뒤에 이렇게 사각으로 된 마차가 따라 내려오더라고. 마차 양쪽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눈, 코, 귀, 입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마차는 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 찬란한 광채가 바짝바짝 난 황금빛 찬란한 마차였고 양쪽 가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두 사람도 조금만 공할 만하면 그게 진주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보석인지 모르겠어요. 오래 가서 막 촥촥촥 넣어야 되는데 거기서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가 막 바짝바짝 나고 있었어요. 그 황금빛 찬란한 마차가 말이요 아까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앞에 싹 앉으더라고요. 그때 만약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난리 났었을까? 뭐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든지 예수님 아버지를 찾았든지 뭐 나고 들렸을 거 아니요. 나는 그런 쪽은 제일 싫어하고 그때는요 생각지도 못했어요. 엉겁결에 바로 옆에서 주무시는 우리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어요. 나는 갈 때 간단 말도 없이 이렇게 쪽잔장 써놓고 머리맡에 올려놓고 그냥 갈라겠는데 그 장면을 쳐다보는 순간에 내가 서울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얻으러 가볼 거 없어요. 그렇고 막 엉겁결에 막 흔들어 깨워서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본 장면을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한참 눈을 비비고 쳐다보시다가 나를 쳐다보면서 그래. 야, 무엇이 배인다고 하냐? 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야 그래. 나하고 바로 옆에서 같이 쳐다보면서도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했어요. 나는 훤히 보이는 거야.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 황금빛 찬란한 마차. 근데 똑같이 쳐다보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더니 야야 빨리 자자고 눕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쳐다보는 순간인데 그 황금빛 찬란한 마차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가운데 거기 가서 사람 한 사람이 딱 거기 앉으면서 고개를 싹 돌렸는데 나요 그때 내 손으로 내가 내 몸을 만지며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우리 방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또 내가 그 황금빛 찬란한 마차 옥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나란 사람이 갑자기 둘이 됐어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섰으면 거울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이 마차가 푹 떴어요. 마차의 인도를 아까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앞에서 빛으로 촥 비치니까 그때 이 마차가 그 뒤를 따라갔어요. 어안이 벙벙해서 얼마만큼을 갔는지는 몰라요. 기차의 음악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그 음악은 세상에 들은 음악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들어본 음악 소리였어요. 기차는 막 왕왕왕왕 울렸어. 그때 내가 앞을 쳐다보다 나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 앞에 도로가 전부 터졌어요. 이 도로는 꼬부라지도 않았지만 세상에서 본 아스팔트는 흙길이 아니었어요. 마차 색깔하고 똑같은 황금빛 찬란한 도로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전부 터졌어요. 이 도로 위에다가 금으로 퍼부어 길 닦았는지 금 맥기질을 칠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 찬란한 광채가 바짝바짝바짝바짝 난 황금빛 찬란한 도로를 아까 그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이 도로에서 한 뼘 정도로 붕 떴어요. 그때 내가 본 게 이 마차도 바퀴도 없었어요.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쫓아서 도로에서 한 뼘 정도로 붕 뜨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거기 앉아서 양옆에를 쳐다보는데 나는 거기서 이런 꽃밭을 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거기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양쪽으로 쫙 보던 꽃밭은 이 꽃의 색깔하고 꽃의 종류가 몇 가지 색깔이 있고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나는 그 숫자를 갖다 붙일 수가 없었어요. 아주 수레를 수 없을 만큼 많은 꽃들 위에 날아다니는 나비와 새들 역시도 색깔과 종류는 숫자를 갖다 붙일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본 꽃도 봤어요. 처음으로 본 나비도 봤어요. 새도 봤어요. 처음으로 들어본 새의 소리도 귀로 들을 수가 있었어요. 난 지금도 이렇게 눈을 감고 있을 때 그때 본 장면이 스쳐가고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은 나 말고 딴 사람이 그대로 봤어도 그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 꽃처럼 꽃들이 피어갖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쳐다볼 때는 꽃이 살아서 움직였어요. 이렇게. 꽃이 꼭 벙실벙실 웃는 것 같았어요. 꽃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꽃을 갖다 코에다 대지도 않는데도 그 꽃밭에서 풍겨나온 향기는 내 코를 아주 진동을 시키고 있었어요. 이야, 꽃의 향기가 이런 냄새를 풍기는구나 맛을 볼 수 있었고 그 향기는 사람 입을 벌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름다운 꽃밭, 그 향기로운 꽃밭, 난 지금까지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롭게 좋아하던 꽃밭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 생전 처음으로 나는 거기서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롭게 좋아하던 꽃밭을 보게 됐습니다. 기존의 말씀은 계속 울려오고 있었어요. 맞자는 세상 시간으로 막 몇날 며칠을 막 그렇게 댕겼어요. 난 예수 안 믿을 때 세상에서 참 좋다는 곳 많이 다녀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가 또 특히 등산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산 같은 데를 많이 다녀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난 지금까지도 세상 어디를 가서 꽃이 웃는 데를 못 봤어요. 지난번에 저쪽 저 일산서 집회인데 꽃 박람회가 있다 해서 가자고 그래. 나 안 간다 했어요. 오면서 가면서 쳐다봐도 수백 수천 종류의 꽃이 있었지만 전 세계 나라의 꽃이 다 집합해 갖고 있었어도 그 꽃은 웃는 꽃은 하나도 없었어요. 꽃이 꼭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쳐다본 그 꽃은 말이요, 실제 꽃이 살아서 움직였어요. 응? 꽃이 어떻게 보면 지들끼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같고 웃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춤추고 있는 것도 같고 생동감 넘치는 꽃밭을 볼 수 있었고 그 향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기전의 막수는 계속 울려오고 마차는 세상 시간으로 몇 날 며칠 그렇게 댕기다가 내 양쪽가에 앉아있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를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내가 나중에 나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내 양쪽가에 앉아있던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말로 만드는 천사들을 거기서 보게 됐고 그 말로 만드는 천사들하고 그 황금빛 찬란한 마차를 타고 그날을 이렇게 동행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쳐다보니까요, 붕 떠갖고 있었고 헐헐 춤을 추고 있는 천사들을 한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자, 끝에는 가물가물할 정도로 많은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볼 수 있었고 그 천사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다,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서 그 광채나고 있는 얼굴하고 세상 사람의 얼굴은 비교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딱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멋있다, 아름답다. 기천의 막소는 계속 울려고 있었고 마찬 세상 시간으로 그 천사들이 있는 데를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댕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마차는 사람들이 있는 데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내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여기는 세계 각국 사람들이 집합해 갖고 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서 마차 인도했던 사람, 아까 그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 시하는 사람이에요. 얼굴이 없어요. 꼭 보름달 크기만 둥그스러운 빛인데 그 빛이 그 많은 사람한테 갖다 비치더라고요. 이렇게 촥 갖다 비쳤는데 거기서 서울서 병원으로 돌아가신 우리 애삼촌이 그 불빛 밑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삼촌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쟁이 집이라고 우리 애가 집을 안 댕겼어요. 특히 우리 아버지는 아주 독실한 유교학자였어요. 우리 광주 공원에 가면 향교가 있어요. 그 향교에서 장의를 지냈어요. 응? 향교에서 장의 정도라면 지금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아마 교회 우리 장로님 정도 될 거예요. 또 우리 문 중에서요 30년이 넘게 문중 일을 보셨고 우리 지역의 유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면장으로 추대까지 했던 아주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아버지 이름 되면 모르는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한문을 많이 해가지고 한문학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독실한 유교학자인데 조상을 잘 빠뜨려야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 우리 집은 항상 시끄러웠어요. 왜? 우리 형님이 예수 믿으니까. 그래 나는 그때 당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수쟁이처럼 고집이 시까.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댕기지 말라면 댕기지 말고. 그렇게 고집이 센지 뭐. 항소고집이야 항소고집. 그리고 추석이나 이 구정 다치면 우리 집은 발칵 뒤집어졌어. 다른 집은 막 웃고 즐거운데 우리 집은 울어야 돼. 왜? 우리 형이 장남인데 추석 안 날, 구정 안 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사 안 지는다고. 어? 이야, 나는 아주 진짜요. 그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밖에 갔다 나오니까, 밖에 갔다 집에 들어오니까, 이야, 우리 집에 마당에 사람이 가득 찼어. 그래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님 목에다 칼을 댔어, 이렇게.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믿으면, 예수 믿으면 너 죽고 나 죽고, 예수 안 믿으면 너 살고 나 살고. 그 목에 딱 칼 들어대죠. 근데 누가 말릴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씨름 선수였거든. 힘이 보통이 아니야. 말릴 옆에 오면 막 죽인다. 기둥에다 딱 갖다, 딱 갖다 쥐어 기둥에다가 딱 갖다 목에다 들어댔어요. 내가 딱 들어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 보고 막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야. 누가 말릴 사람이 없으니까. 응? 나보다 야 빨리 가서 아버지 칼 뺏으라고 나보다.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안 뺏었어요. 왜? 나도 궁금하더라고. 믿는다고 할 것인가 안 믿는다고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어머니랑 방방방방 뛰면서 야 빨리 가서 빼 빨리 가서 뺏었는데 내가 왜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봐. 뭐라 한가 보게.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때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쟁이 하면 내가 머리 흔들어버려. 예수쟁이 하면요, 나는요, 우리 전라도 말로 질려버렸어요. 목에다 칼 딱 들어대고 막 죽게 울리니까요. 그때 딱 한마디 하더라고. 이렇게 하더라고. 아버지, 죽음은 천국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지가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죽으면 천국 지옥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딱 그래.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나는 죽어도 믿어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새끼 너 죽건 나 죽자고 팍 찌르는데 100까지 갔다가 못 찌르더라고. 그리고 마당에다 던져버렸다. 그렇게 내가 예수쟁이 있는 내가 아주 아이고 그때부터 완전히 포기해버리더라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나한테만 난 야 너 예수 믿지 마라.
너라도 안 믿어야 돼. 너라도 안 믿어. 난 저거 새끼를 안 본다. 예. 누에가 집 당기지 마라. 누에가 집 당기지 마라. 누에가 집 예수쟁이 집이다. 그건 나 우아리 동네 살았어도 안 갔어요. 예수쟁이 집이라고. 근데 우리 애상주인 무슨 병이 걸려갖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내가 큰맘 먹고 가봤는데 그때가 돌아가신 일주일 전이라. 가서 보니까 그 더운 여름인데 세상에요. 배고리가 딱 붙어갖고 꼬쟁이같이 말라버렸어. 꼬쟁이같이. 병들어가지고. 내려서 밖으로 갈비뼈가 축축축 불거든. 방에서 막 썩은데도 나. 그래, 밖에 나와서 비우도 안 좋고, 그래서 그때는 예수도 안 믿으니까 담배 피우고 있었더니, 마치 점심때가 됐던가, 수도가에서 우리 애숙모가 쌀을 씻죠. 나 그때 애숙모라고 불러도 안 했어요. 응? 예수 아줌마 그랬어, 예수 아줌마. 쌀 씻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예수 아줌마, 우리 그 예수 아줌마가 집사야. 집사. 지금은 그분 권사님 됐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나는 교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집사가 무엇인지 권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 교회에서 집사, 집사 그러면 교회 사람들은 인심이 좋다고 하니까 집사, 집사. 뭐 그때만 해도 이 새빵 산 사람들이 많았잖아. 그래서 아, 집을 사라고 그런가 보다. 네, 교회 가면 집사라고 한 것 같다. 그럼 집사를 하면 교회 댕겨야 되는가? 내가 밖에 나와 딱 쳐다본 게, 이야, 진짜요. 개심한 거야. 왜? 당신 남편은 지금 죽음의 시간을 다투고 있는데 본 게, 세상에 무엇이 좋은지 쌀 씻으면서 노래 부르더라고. 흥얼거리면서. 그리고 혼자만 먹고 살았는가 살만 퉁퉁 쪄갖고. 내가 여기서 고함을 빽 쳤어요. 여보시오! 당신들이 믿고 있는 뭐 하나님 아버지가 뭐 예수님 아버지 진짜 있다고 하면 왜 저 모양 저꼴 저 고생하고 있다면 집도 없애버리고 예수 믿으면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뭐 병도 없애야지. 아이고 이게 사는 거야 이게. 내가 고함을 꽥 쳤더니 확실히 예수쟁이들은 속이 없어요. 씩 웃더라고. 나보고 씩 웃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모시고 가려고 군단다 그래. 사람 죽으면 흙에 썩어버릴지 뭔 놈의 이 세상 있고 저 세상 있고 말도 안 되는 놈 소리지. 내가 돌아서 쏴버렸어. 갔다 온 지 일주일 만에 그 양반 돌아가셨어요. 그 황금빛 찬란한 그 마차 위에 앉아 그 술을 내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앞에서 마차 인도 온 사람 있잖아요.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 얼굴도 없어. 보름달 크기만 둥그스러운 빛이야. 그 많은 사람한테 갔다 내려비친 거 이렇게 빛으로 쫙 가더니 거기서 내 눈에 보여줬던 우리의 삼촌은 돌아가신 일주일 전 그 배어려고 딱 붙어갖고 병들어서 꼬쟁이 같이 말라버린 비참하고 불쌍했던 그 모습은 말이오. 어찌가 된 건지 온데간데가 없어. 내가 어렸을 때, 대학 갈 때, 학교 다닐 때 봤던 젊었을 때 애삼촌 얼굴과 체격이 그대로 비쳤어요. 깜짝 놀라 다시 쳐다봤는데, 분명히 우리 애삼촌이라. 나는 거기서, 애삼촌! 부른데,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한바퀴처럼 확, 하얀 일을 들고 웃으며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우리 애삼촌이 입고 있는 그 옷은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어디서 광채가 푹푹 정났는데 우리 남자들 한복 입으면 그 위에다 입는 마구자식으로 된 옷을 이렇게 길게 입고 있었습니다. 난 세상에서 그렇게 광채 나온 옷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불빛 밑에 사람의 숫자는 우리 애삼촌 말고도 수를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옷들은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어디서 광채가 푹푹 나고 있었고 얼굴들에서는 근심이다, 걱정이다, 뭐 고통이다, 아픔이다 그런 건 찾아볼 수 없고 어떻게 하고 있다? 내가 여기서 말로 이렇게 표현은 안 되지만 내가 딱 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는 거야. 이야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냐? 너무너무 자유롭고 너무너무 평화로운 모습을 한눈에 비치고 있어. 세상에 사람이 살다 죽어버리면 다 끝나버린 줄 알았더니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애삼촌의 모습이 그 불빛 밑에 비칠 때 우리 애숙모가 나한테 얘기했던 그대로 사람은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고 이보다 훨씬 좋은 세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음악선은 계속 울려오고 있었고 이 마차는 세상 시간으로 막 몇몇몇이 이렇게 당겼는데 그때 내가 알 수 있는 얼굴은 우리 삼촌 한 분뿐 볼 수 없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도 그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정확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실 주일 전 그때 그 배가 오려고 딱 붙어가지고 꼬댕이 같이 말라버린 비참한 모습, 갈비뼈가 촉촉촉 붉어졌던 그 불쌍한 모습.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이 세상 있고 저 세상 있냐, 내가 우리 예수님한테 때 따졌던 그때 그 모습. 온데간데 없었어. 내가 짝가낼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시골집에 찾아온 외삼촌. 젊었을 때, 30대 그 외삼촌 얼굴과 자격이 그대로 비치고 있어. 입고 있는 그 옷은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옷에서 광채가 부착부착부착 나오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 마차가 거기에 있는 집이 있는 데를 지나가는 거야. 그때 내 바로 오른쪽에 앉아있던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입을 벌려 말해주기를,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천국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길거리 댕기는 자동차 천천히 가는 식으로 이렇게 갔으니까 집의 내부 시설은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밖에서 쳐다보는 그 집들은 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을 나게 부탁 으르게 화창하게 집이 지어졌다는 것을 한눈으로 쳐다보는 거야. 이야, 저 집이 순금으로,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로 저렇게 번쩍번쩍 으르게 집을 지어졌다면 저 집이 세상에 있으면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되겠다. 나는 그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을 나게 으르게 화창하게 집이 지어져 있는데, 내가 그때 이상한 것은 우리 삼촌 있는 데는 그 수많은 수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여기가 천국인다 하면서부터 이 마차가 그 집들이 있는 데를 지나가면서부터는 집 안에도 집 밖에도 아무도 없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왜 저렇게 막 번쩍번쩍 으르르게 집만 지어졌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을까? 사람이 보이지 않을까? 몇 번을 물었지만 나는 그 대답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끝나면 어떤 사람 와갖고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거기 있는 집을 말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어 이래. 내 속으로도 말로 표현을 못해서 나도 애가 터진대 말이요.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하길래 내가 한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지금도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그때 본 집들이 촥 스쳐가는데 그때 본 그 집을 나 말고 당신이 봤다 해도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요. 왜? 우리 세상 집처럼 집들이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지어진 집은 아니었으니까 말이요. 뭐 2층이다 3층이다 네모다 세모다 무슨 뭐 한식이다 양식이다 뭐 양옥식이다 뭐 아파트식이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눈으로 보시는 데까지는 양쪽으로 촤악 보이는데 위에나 옆에나 밑이나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을 나누게 부탁 으리으리게 화찬하게 집이 지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을 나누게 부탁 으리으리게 집이 지어졌다. 사람 말로 제일 표현하기 좋게 말한다 하면 번쩍번쩩해서 이렇게 번쩍번쩍번쩍에 지어진 황금빛 찬란한 집들이었다. 내가 여기 서서 하루 종일을 말을 한다 해도 그 집은 번쩍번쩍해서 번쩍번쩍번쩍에 지어진 황금빛 찬란한 집들이다. 분명히 집은 있었는데 사람은 없더라. 기차를 막수는 계속 울려고 있었고 이 마차는 세상 시간으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댕겼어. 그러다가 이 마차가 갑자기 흔들어 들어가는 그때 내가 거기서 겁을 덜컥 먹었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걸 베주더니 이제 죽여보려고 그런다냐고 했어. 더 무서웠던 것은 그렇게 울려왔던 그 음악 소리가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앞에서 마차 인도했던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 그 앞에서 비친 데만 화냈고 마차 주변에만 약간 화냈고 양옆을 보고 뒤를 봐도 가만 들어가고 있어. 그리고 음악 소리까지 끊어져 버리니까 으시시하고 막막하고 무서웠어요. 얼마만큼을 갔는지는 몰라요. 앞에서 그 마차 인도 온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캄캄한 데 다가갔다가 빛으로 촥 끝을 내려비치는데 거기서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직접 내 아버지를 그 불빛이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의 자만 떨어져도 불어나면 쳤지만 돌아가실 때 병 안으로 온몸이 딩딩 부어갖고 돌아가셨어요. 그 캄캄한 데다 갖다 빛이 촥 갖다 비치는데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내가 다시 쳐다본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온몸이 뒹뿌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밑에를 쳐다보니까 독사 구더기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주 새파란 세모난 대가리의 독사들이 밑에는 구물구물구물구물 없었습니다. 수많은 독사들이 지어댕기며 온몸을 찢고 물어뜯고 핥히고 있었습니다. 순간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봤습니다. 분명히 내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여! 울며 부르며 통곡을 쳐다봤습니다.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그 나온 배를 붙들고 수련을 수없을 만큼 많은 독사들을 주체를 보더며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살다 죽어버리면 다 끝나버린 줄 알았더니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접 내 아버지를 내려비추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장면을 여러분 눈으로 봤다면 특정한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이 내 아버지가 구물구물 독사 구덩이에서 찢고 물어 뚝 밝히고 있는 그 모습을 봤다면 그 자리에 뛰며 통곡하고 안을 자식이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울며 부르며 통곡하고 불러봤어. 아버지여! 아버지여! 울며 부르며 통곡하고 쳐다보니까 거기서 그 불빛이 서서히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 빛이 옮겨지자 그 자리는 가만히 몰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 빛이 옮겨져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헐헐 타고 있는 불구덕 속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까 새파랗게 불이 헐헐 타고 있었고 불구스러운 불이 헐헐 타고 있었습니다. 꼭 둥그스러운 화로가 떴고 그 길이는 얼마나 긴지 끝을 볼 수가 없었고 위에는 구멍이 뽕뽕뽕뽕 떨어진 철판 같은 것이 촥 깔아져 있었습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 속에서 우니 몰려들겠습니다. 절도관들을 찾아야 된 건지 그 불을 피해야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 헐헐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빛으로 내려비치면 꼭 내가 안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헐헐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 돌아가신 우리 큰아버지를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뜨겁게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여!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봤습니다.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그 헐헐 타고 있는 불구덩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불은 사람만 뜨겁게 고통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불 속에 있는데도 시커멓게 타져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어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불은 사람만 뜨겁게 고통주고 있다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또 쳐다보고 불러봤습니다. 그래야지요! 그 불빛은 거기서 서서히 또 옮겨져 버리고 그 자리는 가만히 볼래 볼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내려비친 불빛 밑에 쳐다보니까 몇 년 전에 죽었던 내 친구를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몸은 시커먼 구렁이가 안고 있는데 팔뚝만한 시커먼 구렁이들이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발목에서 또 온몸을 칭칭 감고 올라왔는데 이 팔뚝이 어디가 있는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나는 그 애한테만 주먹만은 구렁이 대가리를 세 마리를 봤습니다. 양쪽에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머리 위에서 혓바닥만 널렁거렸습니다. 내가 딱 쳐다보니까 동그라 얼굴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징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시커먼 구렁이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몇 번을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봤습니다. 내 말은 듣는지 안 듣는지. 시커먼 구렁이에 징징한 게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너무너무 비참한 장면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장면이 요즘 텔레비에서 나온다 해도 눈 다 감아버릴게요. 몇 번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봤더니 불빛은 서서히 옮겨지면 그 자리는
캄캄하니 볼라에 볼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내려비친 불빛 밑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 하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배꼽 위로 상체만 봤습니다. 돼지 새끼 갓 남은 요만한 짐승이었습니다. 나는 그 짐승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둥아리는 좁히던 시커먼 것들이 우니 몰려가더니 앞뒤 좌우에 달려들어서 찢고 물어뜯고 할퀴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그 속에 빠져 도망갈래 도망도 가지도 못하고 수렁 속에서 짐승들에게 찢기고 물어뜯고 할퀴고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야,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너무너무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구나. 그 반의 사람한테 갖다 빛이 내려비치면 거기서 꼭 한 사람을 비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돈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향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만 수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짐승들은 그 외에는 시커멓게 물려다니며 찌꺼무로 뚝갈키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고 비참한 장면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군. 세상에 이렇게 고통받는 비참한 곳이 있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교회 댕기면 다 천국 간다고 하더니 왜 거기서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이제 내 나름대로 안대로 대답을 해주는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내가 누구를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사돈을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사돈이 교회를 댕겼는지 안 댕겼는지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난 솔직히 그 양반이 돌아가신지 안 돌아가신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검찰도 받았고 장례식도 치러줬고 다 천국 갔다 했는데 수렁 속에서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는 전혀 몰랐지만 내가 예수 믿고요. 제가 특별히 깨달은 것은 지옥도 한 군데만 보여준 게 아니라 정확히 네 군데를 보여줬는데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고통받고 있는 장면이 달랐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지옥 갈 아무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앉혀놓고 항상 얘기하면 이런 말을 가장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남의 건 지푸라기도 만지지 마라. 제가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포악하게 인생을 살았어도요. 전 지금도 컴퓨터가 조회해보면 전 전과가 없어요. 양심으로 따진다면 우리 아버지는 그 지옥에 갈 아무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알았습니다. 우상 숭배, 비참한 종말을 난 내 아버지를 통해서 봤어요. 우리 큰아버지는 같은 형제가 아니지만 우리 큰아버지는 또 틀려요. 우리 큰아버지는 평생 동안 장사했는데 이분은 입만 열면 돈. 돈. 돈이면 최고, 돈이면 양반, 돈이면 만사 형통. 결국은 돈이 인생을 끌고 다니다 지옥 보낸 사람 많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고, 내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내 친구는 눈 뜨면 술, 입 벌리면 거짓말, 술과 거짓의 인생의 비참한 종말이 시큼한 구렁이에 감겨 있는 걸 봤고, 우리 사도는 글자 그대로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그 나라 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너무 정확히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진짜 믿으려면 언제까지 잘 믿어야 되냐? 천국 갈 때까지 잘 믿어야 돼. 이왕에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 확실하게.
나는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참 올 때마다 감사하지만 다른 교회 가보면 50% 이상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특히 중고등 학생들 70%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보면 부모, 형제, 친구, 끈앞풀로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마차가 처음으로 수도 보냈는데 거기는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심지어 마음속 생각 속에 지어진 죄까지도 그 해고록이라는 데 쫙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딱 쳐다본 데 알아볼래 알아볼 수 없는 글씨였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내 죄를 들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나한테 말해주기를 132 종류의 죄를 졌다 했습니다. 하나의 종류는 그 밑에서 가지수로 쭉쭉쭉쭉 뻗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죄인데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짧은 인생에 저렇게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정말 부끄러웠고 부끄러웠으며 내가 잊어버리고 모른 죄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도 되도 않은 죄가 나한테 죄가 된다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때 분명히 나한테 일러주기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갈수록 멸시하고 예수 핍박한 죄도 죄라고 하면서 가르쳐줬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 불질러보려고 했던 거 저는 교회 불질른 거 이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지만 저는요 성경 찬송 저는 굉장히 많이 내 손에서 찢었습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성경 찬송 갖고 가면 내가 뒤에서 뺏어갖고 찢었어요. 뭐라고 헛소리하면 주 박아버리고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쟁이 하면 내가 막 공산당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원수같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형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싸운 것에 내가 학을 띈 사람이에요. 또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보면 죽고도 못 살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도는데 왜 우리 형님 같은 사람은 이런데 구경시도 않고 나같이 저렇게 많은 죄를 짓고 예수라면 진절머리 싫어하는 이런 사람은 왜 이런데 구경시켜줄까? 너 형님 같은 사람은 이런데 올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와서 봐야 천국 지옥을 말할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오늘 앉아 들으신 여러분 나는 진짜요 아무것도 안 믿어도 글자 그대로 무신론자예요. 난 내 눈으로 천국 있고 지옥 있는 걸 보고 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만 보여주고 지옥을 안 보여줬다면 난 지금도 예수 안 믿었을는지 몰라요. 왜? 사람은 선하게 살면 그런 좋은 것도 있구나. 그리고 하나의 교훈으로 나는 넘어갔을 거예요. 우리 삼촌은 너무너무 세상을 선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제가 어디서 충격을 받았냐면 내 아버지, 내 큰아버지 얼마나 내가 벌벌 떨었는지 몰라요. 난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차가 다시 출발하면서 어디선가 우렁찬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나는 마차 타기 전에 밖에까지 나갔습니다. 그 음성 찾아보려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똑같은 음성이 내 귀에 울려와서 깜짝 놀라서 앞을 쳐다본 게 앞에서 마차 인도 온 사람이 있어요. 하얀 옷을 입은 그 사람이 있어요. 얼굴도 없는 그 보름달 크기만 둥그선 비쳤습니다. 촥 비쳤는데 그 빛에서 내 귀에 음성이 왔습니다. 앞도 없고 뒤도 없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믿겠느냐 그 크고 우렁찬 음성에 내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순간 마차에서 무릎을 탁 꿇더니 내 입에서 한 말이었어요. 주여!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주여가 뭔 뜻으로 부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도 왜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 귀에 다시 음성이 왔습니다. 세상에 가면 천국 있고 지옥 있다는 것을 하나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네가 본 그대로를 증언을 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증언한 걸로 난 내 사명은 끝난 겁니다. 이 모든 얘기 지금 들으시고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그 천국 지옥을 분명히 받기에 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상에 어떤 불효자식이, 세상에 어떤 미친 정신병자가 지 눈으로 보지도 않은 장면을, 내 아버지는 독사 구더기 속에 있고 내 큰아버지는 불구더기 속에 있다고, 아버지! 큰아버지여고 목이 터져라고 애치고 돌아다닐 그런 미친 자식, 불효자식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한 번씩 애칠 때마다 가슴이 청갈래 망갈래 찢어지고 또 찢어져도 정말 다 가도 지옥만은 가면 안 되기에 나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이 여기 지금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지금 사랑한 시간임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난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말 한 자리 한 자리 뜨마다 제일 무섭고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빛에서 세 번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믿겠느냐, 그 다음에 증언을 해라. 황금빛 찬란 마차고 나오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의 형상도 불피도고 나오고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나에게 마지막 들려준 음성이 있었습니다. 두고 버리라. 그때 나에게 두고 버리라. 그분은 지금도 불꽃처럼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두고 버리라. 깜짝 놀랐는데 내가 우리 방에 와서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약 70분 동안이었습니다. 밤 10시에서 한 10분 사이였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니까? 너 이제 정신이 드냐 그랬다. 나를 붙들고 막 흔들어도 모르고 내 이름을 불러도 모르고 뭔 말을 하는지 혼자 문만 쳐다보면서 계속 막 떠드는데 알아들을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더라. 너 정신이 돌아본 줄 알았다. 너 미쳐본 줄 알았다. 너 내가 무서워가지고 막 거기 갔다 온 일을, 거기 갔다 온 폭뜬 이야기를 제일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했습니다. 나 사실 이래 이래 내려왔고 내가 쪽잔장 써놓고 지금 여기 놔두고 가려고 하다가 나는 오늘 밤 이런 이런 일을 쭉 설명해서 얘기해 줬어요. 그 말을 딱 듣더니 우리 어머니가 방바닥을 치며 엉엉 울더라고요. 43년 동안 같이 살았던 당신의 남편이 헤어진 지 6년 만에 캄캄한 데서, 그것도 독사 구덩이 속에서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더니 엉엉 방바닥을 두들며 우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 형님 말이 맞기는 맞는가 또 하면서 울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예수를 싫어합니다. 우리 아버지 딱 돌아가시니까 예수쟁이가 해준 밥 안 먹는다고 노인네가 밖에 나와서 혼자 살았어요. 그 혼자 산 우리 어머니 집에 갔다가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고개 흔들었던 분도 당신 남편이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더니 내가 교회 간다 그러니까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예수 믿어 지금 우리 교회 원로 권사님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어머니를 볼 때마다 한 입에서 한 솥밥 먹고 한 방에 한 입을 덮어도 천국 간 사람이고 지옥 간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배 속에 나온 형제 남매도 천국 간 사람이고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천국 지옥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난 아침 혼을 때까지 잠 한숨을 못 잤어요.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눈을 떠도 생각나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 번히 뜨고 있었어요. 바람 소리가 씩 불면요 가슴이 덜컹 거더라고. 무서워가지고 난 지옥보다 더 무서운 곳이 없다고 생각해. 아침 혼해갖고 내가 댕기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은 우리 형님 집을 찾아갔어요. 그 기도원 애가 없더라고요. 연락해서 만났는데 거기 갔다 온 얘기를 쫙 했어요. 그때 그 자리 무릎을 탁 꿇더니 내 손을 덥석 잡더라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쫙 흘리는 거예요. 그 못된 죄 좀 그만 짓고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언젠가는 내 기도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눈물로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고 하면서 나를 꽉 끌어안더니 막 폭폭폭폭 울더라고. 다른 때 같았으면 내가 팍 차버렸을 건데 나도 모르게 이 돌 같은 쇠 같은 마음이 내 가슴에서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제가 벌써 2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어요. 저는 진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 우리 당회장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지도 벌써 21년째인데 진짜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외길 한 길만 걸었지만 나도 진짜 외길 한 길만 걷고 지금까지 왔어요. 제가 예수 믿고요 한 3개월 지났는데 내가 지금은 이제 자꾸 우리 목사님이 옛날 얘기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사실 옛날 얘기를 제가 안 해요. 왜 안 하냐? 부끄러워서 안 해요. 부끄러워서. 근데 자꾸 어떤 목사님도 하라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아까 2부 때는 안 했는데 내가 보너스로 한 10분만 내가 얘기해 드릴 테니까 좀 잘 듣고 특히 오늘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이나 지금 먼저 믿은 우리나 예수를 믿으려면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예.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어디서 놀았냐면 영등포 노량진 요 사당동 봉천동 이쪽으로 내가 돌아다녔어요. 대방동 이쪽으로. 지금은 내 이름이 이제 박영문이라고 지금 본명이에요. 본명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은 학자 집안입니다. 우리 고조 증조 할아버지 3대째 서당 선생을 했어요. 3대째. 우리 아버지까지 4대째.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우리 집안을 따라갈 분들이 없어요. 나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천자문을 띈 사람이니까. 지금 난 쓸 줄은 몰라도 내가 아는 것은 많아요. 그래서 내 이름을 박영문이라고 지었어요. 영자가 영화 영자고 문자가 글을 문자예요. 그러니까 너는 글을 많이 해갖고 영화롭게 살아라 이렇게 지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예? 글을 할 사람한테 허락 해야지. 예? 나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영문을 모르고 살았어요. 예. 근데 내가 참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내 이름을 잘 지었다는 걸 생각하면 감사한데 여러분 글 중에 최고의 글이 성경이에요. 예. 과학도, 의학도, 공학도, 철학도, 문학도, 천문학도, 생리학도 전부 다 어디서 새끼 쳤냐? 여기서 새끼 쳤어요. 예,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최고의 지식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성경만 옆에 끼면 먹는 데 지장 없고 자는 데 지장 없어요. 배 아파서 아멘들 안 해서 그러지. 그래, 난 내 이름대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내 이름은 곤조였어요, 곤조. 곤조. 왜 그 이름이 붙었냐? 내가 가서 해결 안 된 일이 없었어요. 뭘로? 곤조로. 곤조. 네. 그래서 저쪽으로 가서요. 지난번에 내가 상동우동 감리교회 집회 갔더니 진짜 한 20, 30명 왔어요, 우리 애들이요. 뭐든가 보자, 오고. 지금도 가끔요, 나한테 연락 온 애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딱 3개월 됐는데, 저녁 예배 드리고 딱 내가 나오니까, 밖에서 후다닥!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뒤돌아보니까, 어? 서울서 우리 애들이 내려왔어요.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요. 힘들고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단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조직에서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깡패 세계도 그렇게 나오기 어려운데. 예. 양쪽에 깍지 딱 끼더니 나를 데리고 가요. 어디로 데리고 가냐 보니까 포장마차로 데리고 가요. 포장마차 딱 들어간 게 바로 앞에요. 형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형님 아신가 모르겠다. 형님. 대빵. 두목. 아이고, 형님. 아, 웬일이십니까? 그렇더만, 파이프 담보 딱 물더니 이러더라고요. 너 예수쟁이 됐다더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형님,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만.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예수를 믿으면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 그 말이 그래. 야, 너고 나고 오늘 이별주 한잔 하자, 그래. 이별주. 너 예수쟁이 됐은 게 나한테 안 올 거 아니냐, 이제. 그래, 내가 한번 올라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별주 한잔 하자, 그래. 우린 술 먹으면요, 이런 자료는 먹지 않아요. 냉면 그릇. 거기다 소주 2억짜리 두 병 딱 딸면 딱 맞아요. 그 딱 딸더니, 한 놈이 지 혁기를 탁 풀더니, 나를 뒤로 딱 제끼고, 손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뒤에다가. 그리고 또 한 놈이 또 혁기 하나 풀더니, 다리를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손발 딱 묶어버려도 돼지처럼. 뒤로 해가지고. 그리고 한 놈이 내 머리를 뒤로 제끼더니 이걸 입에다 넣는 거예요. 그 냉면 그릇에 가득 찬 소주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예수민이 딱 석 달 됐어요, 그때. 네. 그러면서 집어넣는데 한 놈이 옆에 있다 그래 조직의 쓴맛을 보라고. 배신했다고. 그거 막 집어넣는데요. 내가 예수 믿은 석 달뿐 안 됐어도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내 안에서 이게 있었어요. 내가 사람의 형님은 배신할 수가 있어도 내가 사람의 형님보다 더 큰 형님이 예수 형님이란 걸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 예수 믿은 지 딱 석 달뿐 안 됐습니다. 저 형님보다 더 큰 형님이 예수 형님이다. 근데 나는 저 형님은 저 형님은 배신해도 나는 예수 형님은 배신할 수 없다. 그게 여기서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입에다 집어넣어서 푹 하고 불었어요. 왜냐면 한 모금이라도 내가 여기 넘어가면 나는 예수한테 배신한 거다. 에?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푹 부으니까 막 자기들 오시고 뭐 이거 막 피어버리니까 가만히 놔두세요. 그대로 갔다가 한 놈이 내 후구를 갖다 팍 찌르니까 내가 아이고 고개 숙였더니 요걸 도끼라고 그래요. 요걸 도끼라고 그래. 그들 말로 이 도끼로 찍어버리는 거 이렇게 팍 찍어버리니까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쭉 뻗어버렸어요. 안 떨어진다 그죠? 그 자리 엎어져갖고 쭉 뻗어버렸어요. 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요 눈은 떴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쉬려 해도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가버렸어요. 그때 내가 뭔 생각을 했냐. 아, 사람은 이렇게 해서 죽구나. 사람은 이렇게, 나는 죽는 연습 해봤어요. 사람은 그렇게 죽는 건 내가 체험해봤어요. 내가. 아, 사람은 이렇게 죽구나. 근데 마음 안구석에서요. 나도 모르게 예?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주여 그러는 거예요. 주여. 그러자마자 숨이 확 돌아오더라고. 그리고 내가 부득거리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딱 죽혀서 앉히는데 앉혀서 내가 위에 쳐다보면서 주여 그러는데요. 나는 그 십자가 포장마차 그 빨간 천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눈뜨고 봤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를 눈뜨고 보인 거야. 이렇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서 울어버렸어요. 내가 아파서 운 게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울었고 내가 정말 승리했다는 마음에서 막 내가 울음이 나오는 거야. 그때 옆에서 그들 야 풀어주라 그랬더라고.
그래 딱 일어서서 하는 말이 그래요. 이 새끼 진짜 예수 믿네 이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예수 진짜 믿어야 돼요. 여기서만 믿지 말고 밖에 나가도 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새끼 진짜 예수 믿네 딱 그러더니 나한테 딱 어깨에다 손 얹고 야 나 위해서도 기도해라 이러더라고. 그 형님이 지금 3, 4년 전에 죽었어요.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그렇게 믿으라고 내가 두 번을 얘기했는데도.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의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예수도 의리 있게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증거에서 첫째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정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가 구원의 약식이 없다면 예수 믿는 거 헛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는 내 가족은 어찌할 것인가? 이제 내 가족은 나는 딱 끝나고 나는 전국적 딱 보고요.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갔냐? 우리 누나 찾아갔어요. 우리 누나 치마를 잡고 울었어요. 아버지가 그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다고 내가 붙들고 울었어요. 그리고 그 누나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내 가족은 어찌할 거냐? 내 가족은. 지금부터 우리 한 3분간 기도하시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내 가족은 어찌할 것인가? 우리 주여서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우리 한 3분간만 주여서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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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수의 피에서